왜 폭탄 카운트다운 들어간 것 같냐? 시한폭탄 같다. 로아원에서 이제 부족했던 부분 그리고 사려 깊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로아원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을 보여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과도 좀 드리고 추가로 궁금해하고 계시는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킨 거는 일단은 우리도 이슈를 알고 있고 준비 중이다. 뭐 요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나와셨던 것 같아요. 일단 칼다르 재료에 대한 내용은 원래 항상 생활의 기운으로 보상을 책정했으나 그냥 다시 한번 고려해 보겠답니다. 그리고 딜컷 발언 사과하셨고요. 카멘이 왜 늦어지고 왜 아이템 랩에 대해서 이제 말을 안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당초 8월이었는데 이거 딜레이 된 거는 죄송하다. 퀄리티 때문에 카멘이 군단장의 마지막 보스이니까 욕심을 냈다. 확정을 하신 게 9월 13일이네요? 9월 셋째 주. 입장 레벨은 노말이 1610이고 하드가 1630인데 이거는 약간 그거가 느껴져. 스마일 게이트가 항상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게임을 만들자 뭐 이런 게 거의 기반이잖아. 일부러 노말 레벨을 좀 낮게 잡은 감이 없잖아 있어요. 근데 이건 조금 의외긴 하다. 그리고 왕후의 자간마냥 중간에 때리고 이동, 중간에 때리고 이동, 그리고 마지막에 때려서 마무리잖아요. 이것도 자간같이 이동형 전투를 추가를 시키는데 그 중간중간 뭐 오브젝트 넣어주고 패턴도 랜덤으로 넣어준다고 하네. 근데 이제 나는 좀 아쉬웠던 게 그거야. 이거를 저번에 말을 했더라면은 카멘 가지고 이 정도는 불을 타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게 내 생각이거든요. 솔직히 아바타는 처음에 중국 때문은 아니라고 했는데 마지막은 결국에 중국 서버 때문이네. 로스트아크의 해외 서비스는 관련된 조직들이 별도로 세팅되어져 있습니다. 다만 중국 서비스가 가까워지면서 한국 개발팀이 대응이 필요로 해졌고, 아바타의 공급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 대응에 의해 스케줄에 차질이 빚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내가 이해한 게 맞지? 이 얘기도 이번 노하운 때 그냥 말을 했으면 됐잖아. 그냥 레이드 출시 간격은 솔직히 이 부분은 되게 조심스럽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님들도 봤다시피 연 몇 회, 연 몇 회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 지금보다 더 많이라고 하신 거 보니까 솔직히 자신은 없나 봐. 지금보다 짧은 주기라고 하면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일단 연 3회는 나온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지금 연 2회잖아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카양계라고 일리아칸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아탑하고 카멘이니까 연 2회. 그리고 출제 시기는 하이 같은 게 끝나갈 때쯤 나오는 게 아니라 동시에 나오게끔 해본다. 이게 근데 정말 좋은 것 같아. 이것도 하이 들어온 사람들이 인터넷 방송이나 뭐 이런 거 보면서 와 엔드 콘텐츠는 저렇구나 좀 이게 돼야 되는데. 그리고 사멸 등등 양해 부탁스, 이거는 야, 운영자가 의도한 거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수바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사멸 하는 사람들이 뿔난 거 아니야 지금. 맞잖아. 요거는 근데 캐릭터 스킬을 다 엎어야 되는 문제일 것 같아 내 생각에는. 한번 좀 이거는 지켜봐야 될 듯? 그리고 신규 유저 카드 이슈, 이거는 이게 사실 슈퍼 모코코 익스프레스고 뭐고 이렇게 유저들한테 퍼줘봤자 그 사람들 결국에 어느 수준 올라가면 카드 없어도 못 가거든. 급하게 키워봤자 정작 코어 스펙인 이 카드, 나는 지금 이걸 조금 우선순위로 이야기를 했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 요거 좀 빨리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솔직히. 그리고 뭐 소통 늘려보겠다고 했습니다. 아니 오늘은 뭐 소통 방송이라기보다는 그냥 사과 방송 느낌이었지. 오늘 라이브 안 했어도 된 거 아니냐고요? 아니 저렇게 불타는데 사과 방송은 해야지. 야 근데 이번에 카멘 하드 1630 건 거 보면은 카데루스 중간에 장비 개성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나 이번에 만약에 1635에서 40 빨아보면 카데루스 중간에 나 장비 개성 나올 것 같았거든? 개성 없이 이대로 카데루스 끌고 가가지고 카데루스 이후에 격변 한번 줄 것 같긴 한데. 근데 언젠가 터질 것 같아. 상위 유저들은 1630 이후로 다음 던전 때까지 계속 주차시키면서 이제 남는 골드 가지고 부캐릭 키울 텐데, 부캐릭도 지금 제한 걸린 게 여러 가지인데 그거 관리 잘 안 해주면은 언젠가는 저런 문제가 맞물려서 터질 텐데 그걸 어떻게 케어할 거냐 그거지. 내가 봤을 때 카멘 끝나고 이 민심 잡을 거면요 그냥 되든 안 되든 군단장 처음 나왔을 때 템포로 밀어내는 거 아니면은 진짜 하는 사람만 하는 게임 될 것 같아. 만족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정도도 만족해. 와 나는 진짜 1년에 두 개도 벅차다, 이것도 만족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만 만족하는 거야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만. 근데 게임이 발전하려면 이게 안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 사람들 구미를 땡겨야 된다고. 이 사람들은 아 뭐 뭘 이렇게 바랄 거 아니야. 아 난 로아는 계속 하는데 에이 뭐 게임이 발전을 해야 될 거 아니요. 평생 우리끼리만 할 거야? 아니잖아. 결국에 로스트아크가 빵 하고 튀어나오는 군단장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요, 이제 대외적인 이슈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때 업데이트 템포 보면은 말이 안 되는 템포긴 한데 해냈으니까 뭐 인원을 더 뽑던지 뭐 해야지. 그 템포 아니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게임은 한 캐릭터로 그냥 주구장창 뭔가 스펙업을 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잖아.
아니 근데 캐릭터가 너무 많은 것도 이것도 문제긴 해. 이거 나중에 님들 이거 뭐 대책 해주겠지? 게임 오래 하면 캐릭이 많아질 수밖에 없거든? 저 뭐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얘네가 존내 그 스탠스가 존내 위축된 스탠스야. 고인물들을 너무 챙겨버리면은 유비하고 갭이 많이 생기니까 수박 그걸 메꿀 수가 없다. 약간 좀 이런 소극적인 스탠스거든? 난 좀 그게 걱정돼. 수박 그거 나중에 이거 게임 딥해지면 어쩌려고 그거.